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어렵게 한국을 방문해 주신 중앙아 대표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선포하였고 우리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제13차의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보건, 원격 교육, 방역 표준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지난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견인하는 건설적인 다자 협의체로 정착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포럼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해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를 번갈아 가면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